전라남도 담양에 왔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전라도는 어디 들어가도 맛집이죠. 담양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메뉴. 떡갈비. 대한민국 3대 떡갈비로도 손꼽히는 집인데요. 갈비살 씹는 맛이 딱 있네. 겨울이 살아있어요. 돼지도 기대되는데, 단돈. 이게 훨씬 더 부드러워. 행복해. 근데 맛은 소가 좀 난 것 같다. 야, 한돈도 맛있어. 까먹어서 다시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디저트를 좀 먹어줘야죠. 너무 예쁘다. 와, 미치겠다, 이거. 예쁘레를 어떻게 먹어? 진짜. 와, 너무 맛있어. 상큼하고, 아이스크림 때문에 시원하고, 빵의 반죽이 너무 좋아. 지금까지 드셨던 치즈케이크는 잊어라. 크래커가 진짜 맛있다. 와, 와, 치즈가 빡! 치즈 맛이 묵직하게 들어오는데요? 아, 커피는 우아하게 마셔야죠. 굴비 먹어야지, 굴비. 굴비를 정말 세상에 제일 좋아해요. 살이 그냥 실하다. 너무 좋아. 저희 껍질이 너무 네. 좋아요. 껍질 바삭하고 맛있지. 와. 기름기 있고 고소해, 껍질이. 굴비 줘요, 굴비. 내가 살면서 굴비 먹다 배불렀던 사람 본 적이 없어. 최고로 많이 지금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나 오바했나 봐. 어우, 어떡해, 이거. 굴비로 배타는 게 먹는 사람 없다면서요?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채널.